안녕하십니까, 안경 멘토입니다. 누구나 상담을 해보다 보면은 저도 포함해서 정말 맑고 편하게 눈부심도 좋고 시원하게 보이기를 모두가 갈망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여기 눈앞에 바라보시면 눈 제일 앞에 각막이라 부르는데요, 이 각막에 진행하게 되는 라식 또는 라섹 뿐만 아니라 안내 삽입술, 그리고 여기 파랑 있죠? 이 파랑은 가까운 곳, 멀리 있는 곳, 거리감, 초점을 맞춰주는 역할의 수정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백화가 된다거나 침착이 되어서 시야가 흐려 보이는 또는 불편해 보이는 백내장이 있게 되면은 인공수정체를 얻게 되어서 여전히 더 맑고 편하고 시원하게 보이기를 원하는 거죠. 이런 방법이 아니라면 쉽게 할 수 있는 안경이 물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안경을 써도 또는 라식이나 라섹을 해도 또는 백내장 수술을 해도 잘 보긴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시력을 검사했더니 이상 없다고 하지만 수술은 잘 됐다고 하지만 정작 본인은 흐리거나 겹치거나 번져 보이거나 심하면 책글씨나 스마트폰, 태블릿 바라보는 것이 잠깐은 잘 보이다가도 뿌옇게 흐려 보이는 이런 현상들은 도대체 왜 생기고, 시력검사를 통해서 안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보고 다니고 TV 보고 이야기할 때는 문제 없는데, 책만 보면은, 태블릿만 보면은, 스마트폰 보면은 왜 눈이 힘들고 졸려지기까지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에 앞서서 이 약간 눈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눈의 안구는 이렇게 생겼어요. 예, 뚜껑을 열고 바라보게 되면은 눈의 제일 앞부분을 각막이라 불러요. 투명한 조직이죠. 그 다음에 동공지나 여기 볼록한 이 부분이 근거리와 원거리를 초점을 맞춰주는 수정체입니다. 유리체 망막 뒤에 시신경 황반이 있는 거죠. 이때 우리가 시력적으로 잘 보인다 또는 나는 0.7이야 나는 0.8이야 나는 1.0이라고 1.2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3m 이상의 먼 거리 시력 검사를 했을 때에 대한 결과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학생이라면, 중학생이라면, 또는 고등학생이라면, 또는 하루 종일 책상 업무 내에서 데스크탑과 그리고 태블릿, 노트북으로 업무를 하신 분이라면, 또는 무언가를 제작하거나 가공하거나 손님의 입안의 청소 또는 시술 하시는 그런 업무를 하신다면 원거리에만 자꾸 초점을 맞춰서 잘 보이도록 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결론적으로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많은 시간 동안 가까이 있는 문제, 영어, 도형, 수학적인 것들을 풀어내가는 이런 학생들은 50cm 미만에서 근거리에 초점이 맑고 편하게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원거리에만 초점을 맞췄다가는 물론 학교 칠판이나 학원 가서 이야기하거나 PPT를 볼 수도 있죠. 하지만 내 걸로 만들려면 본인이 문제도 풀어보고 틀린 것도 오답도 다시 노트에 적어보는 그런 시간을 근거리에서 하게 되면서 오랜 시간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회사를 가면요, 노트북, 태블릿, 서류, 컴퓨터, 데스크탑으로 하루 종일 보통 팔을 뻗었을 때 60에서 75cm, 80cm 이내에서
근거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랬을 땐 이 가까이에서 무언가를 오랜 동안 바라보는 업무, 생활, 환경이 있다면 그 환경을 고려해서 시력검사를 해나가고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라식, 라섹, 안내사회술 뿐만 아니라 백내장 수술한다 하더라도 물어보거든요. 백내장 수술할 때는 특히 멀리 잘 보이도록 해드릴까요? 아니면 가까이 잘 보이도록 해드릴까요? 아니면 가까이와 멀리를 같이 잘 보이도록 해드릴까요? 세 가지를 한번 물어볼 겁니다. 멀리 잘 보이게 해드린다는 얘기는 가까이가 흐리다는 뜻이고, 가까이 잘 보이게 해드릴게요 라는 뜻은 멀리가 흐리다는 뜻입니다. 가까이 멀리를 다 잘 보이게 해드릴게요 한다는 얘기는 가까이 멀리를 볼 수 있습니다만 선명한 시간이 오래 지속되는지 또는 약간이라도 인공성재가 각도가 틀리거나 위치가 맞지 않았을 때 또는 약간으로 탈구됐을 때 초점이 틀어지는 것을 감안을 해야 될 겁니다. 물론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친절하게 설명 주실 거니까 충분히 설명 듣고 나서 판단을 하시도록 하시고요. 네,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먼 거리만을 바라보는 초점을 맞춘 상태에서 장시간 가까이를 바라보게 된다면 열의 여덟, 아홉 분은 여기 수정체라고 하는 가까이 멀리 조절해주는 이 기관에 무리가,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책만 보면 정말 재미있고 내가 꼭 읽어내야만 하고 이해를 무조건 해야 되는 과제인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보면은 흐릿하게 뿌옇게 보이거나 아니면 처음에는 글씨를 선명하게 읽어 나갔지만은 조금만 집중한다 보면은 글씨 줄을 어디를 읽고 있는지 자꾸 줄을 놓치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한두 페이지, 세네 페이지는 문제 없었지만은 조금만 지나가면은 아 졸려진다. 눈은 너무 인상 쓰고 책을 근거를 바라본다 한다면 시력적인 변화가 생겼거나 아니면 너무 원거리, 멀리로만 초점을 맞추게 되어서 가까이 바라보는데 시력적인 부담이 많이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시력표를 보고 읽어봅시다. 7, 3, 5, 6, 3, 0.8 통과, 5, 3, 6, 7, 2, 1.0 통과 이런 식의 막 즉석복권 긁는 식으로 너무 빠른 속도로 읽어냈냐 못 읽어냈냐는 순간의 조절력으로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은 어떨까요? 책글씨, 논문, 서류, 공부하고 데이터, 오피스로 엑셀을 한글을 막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잠깐 본다고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적게는 40분, 45분에서부터 많게는 2, 3시간, 5시간, 7, 8시간, 심하면 12시간 이상까지도 근거리 업무를 해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력검사하게 될 때 또는 어떤 시술이나 수술을 하게 될 때도 원거리 보는 시력 그리고 근거리 바라보는 시력을 함께 체크하는 기준으로 접근을 하였을 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수월하게 가까이 멀리를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요즘은 스마트폰 안 보고는 살 수가 없는 시대이기도 하잖아요. 저희는 여기 바라보시는 것처럼 시력 분석기를 통해서 이 눈의 가장 정점인 가운데서부터 주변의 부분까지 그리고 난시가 있다면 1도 단위로 어떤 방향으로 시력이 번지고 휘어 보이는지 등등을 체크하여서 오직 한 분에게만 맞는 근거리도 맑고 편하게 원거리도 눈을 편하고 찡그리지 않고도 선명하게 이왕이면 눈부심도 줄어드는 솔루션을 가지고 고객님께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라식만 했다고, 라식만 했다고, 또는 안내사업실을 했다고 너무 밝아질 수 있어요. 그때가 사실 가장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편하고 잘 보일 때, 그때서부터 시력 관리를 해주고 눈을 아껴주기 위해서 너무 가까이에서 책, 스마트폰, 태블릿을 너무 가까이에서 바라보지 않도록 해주세요. 우리 눈은 아끼고 사용해줄수록 오랜 동안 변화가, 시력적인 변화가 적어지고요. 너무 가까이에서 바라보도록 이 수영체에 물이, 스트레스가 가중되도록 거리를 맞춰주게 된다면, 엎드려서 본다면, 자세가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남녀노소 상관없이, 구별 없이 시력적인 스트레스는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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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일 겁니다. 라식, 라섹, 백내장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그런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리 바라보게 될 때, 먼 거리 바라보게 될 때 뿌옇거나 흐리거나 번지게 된다면 시력 교정이 추가로 필요할 겁니다. 수술을 안 했다 하더라도 멀리는 잘 보이는데 가까이 바라보게 되면 부담이 있다면 시력적인 변화가 생긴 겁니다. 시력표를 봤을 때 1.0, 1.2 뭐 이렇게 잘 보인다 하더라도 처음엔 잘 보이다가도 글씨만 조금 보면 겹치거나 번져 보이거나 줄을 자꾸 놓치게 된다면 그 역시 시력적인 어떤 이상이 생긴 겁니다. 저희는 시력적인 이상이 있을 때, 어지러움이나 시력적인 등등등의 불편이 있을 때 저희가 분석기를 통해서, 눈초점 측정을 통해서 고객님의 시야를 더 맑고 편하고 안정되게, 때로는 눈의 건조감도 아주 줄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력적인 불편이 있다고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경 멘트였습니다.